절망의 순간에도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고들 말합니다. 수없이 익혀온 인생의 명언 중 하나지만 실제로 위기 앞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한 청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국내 최초 외발의 비보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만나고 있죠. 25살 김환혁 씨의 꿈, 세상 발견 유레카가 들여다봤습니다. 두 발로 바쁘게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그 사이에 홀로 우뚝 선 청년이 있다. 이제 막 세상으로 다시 걸음마를 시작한 이 남자. 무대 위에서 감동의 몸짓을 만들어내는 국내 최초 외발의 비보이 김완혁 씨다. 특이하다기보다 특별한 사람. 춤꾼 완혁 씨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본다. 완혁 씨를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원주 따뚜 공연장. 차가운 바깥바람이 무색할 정도로 연습실 안은 땀냄새로 가득했는데 춤 연습이 한창인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 완혁 씨를 처음 만났다. 빠른 스텝과 고난이도 동작, 눈길을 사로잡는 현란한 비보잉을 선보이는 주인공. 하지만 화려한 몸짓 사이로 바지를 질끈 동여맨 완혁 씨의 한쪽 다리가 눈에 띄는데 딱 처음에 사고 나서는 좀 저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긴 했는데 또 병원에서는 그렇게 뭐 힘들거나 아픈 거는 좀 있는데 힘들진 않았어요. 막상 퇴원하고 이 밖에서 일상생활에 많이 부딪히니까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었어요. 제가 아픈 것보다는 되게 미안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저는 사는데 계속 도움만 받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평범했던 한 청년의 삶이 바뀐 건 불과 1년 전 예고 없이 찾아온 교통사고 때문이었다. 한창 꿈 많던 나이, 주저앉고 싶던 순간에 완혁 씨를 다시 세상으로 이끈 건 절망 속에서 찾은 춤이었다. 주위 분들이 말해준 것 중에 너가 기왕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된 거, 사는 것도 좀 특별하게 다르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말이 좀 제일 큰 용기가 됐었고요. 지금도 그냥 춤추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금방 이렇게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들어오는데 큰 무리 없이 금방 돌아오고 있거든요. 춤을 향한 간절함 때문이었을까? 4개월 전 완혁 씨는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휩쓴 국내 정상급 비보이팀 크루에 입단하는 기적을 이뤄냈다. 춤을 통해 하나둘 바뀌어가고 있는 완혁 씨의 일상. 그 소중함을 알기에 춤을 향한 욕심도 더해가는데. 하지만 모든 체중과 균형을 두 팔로 받다 보니 몸성할 날이 없다. 고된 연습과 무리한 동작 때문에 연골은 닳고 뼛조각이 보일 정도로 팔 상태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늘 씩씩한 완혁 씨다. 잘 다치지 않아. 이게 오히려 이렇게 춤을 추면서 잘 넘어지는 법을 알게 되고요. 예, 더 안 다치는 방법도 알게 돼요. 요쪽인데요. 이게 옆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고요. 이쪽에 숱이 없어요. 보이세요? 딱 이거 뚜껑이 있거든요. 이거. 이건 뭐 근데 뭐 저희 댄스 브레이크 댄서들은 이런 사람 많아요. 사고가 난 지 이제 막 1년. 곁을 지켜주는 이들이 없었다면 견디지 못할 시간들이었다. 학창 시절부터 이어온 동료들과의 인연. 여전히 함께 땀 흘리는 이 순간. 비록 몸에 상처는 늘어갈지 몰라도 마음속 상처는 서서히 아물고 있다. 애가 되게 흔들릴 줄 알았는데 잘 참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너무 다행이었죠. 그래도 땀만 먹을까 봐 걱정도 많이 했는데 뭐 잘 하더라고요. 춤도 물론 많이 편하긴 편했는데 춤보다 마음가짐이
되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이라고 해야 되나? 적극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많이. 만혁이 형 마음 굳게 가지신 거 변하지 말고 계속 같이 춤췄으면 좋겠어요, 올해. 재밌게. 그 자리에 있어줘서, 꿋꿋이 버텨줘서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 변함없는 팀원들의 응원에 완혁 씨도 힘을 얻는다. 다치고 나서 춤을 시작할 때는요, 되게 다시 시작하는 거랑 계속 무리였었거든요. 진짜 자다가 아파서 일어날 정도로 계속 근육통이 있었어요. 그때 아픈 게 많았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오히려 몸이 상한 것 같아서 이제는 크게 아픈 게 없어요. 한참 동안의 연습이 끝나고 나서야 벗어뒀던 의족을 찾는 완혁 씨. 주섬주섬 가방을 챙기는가 싶더니 어느새 멋진 무대 의상으로 어딜 가려는 걸까? 연습실을 벗어나 찾은 곳은 원주의 한 번화가. 오늘 이곳에서 완혁 씨는 오랜만에 고향팀 크루들과 호흡을 맞춰볼 생각이다. 공연이 시작되기 무섭게 독창적인 비보잉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완혁 씨. 곳곳에서 박수갈채가 쏟아진다. 무대에선 그간 자신을 올감했던 아픈 기억들을 털어버리고 벌벌 날아오르는 기분. 완혁 씨 막힘없는 몸짓으로 예술에 가까운 춤을 선보이는데 한 번의 무대를 준비하기까지 숱하게 넘어지고 좌절했을 그의 지난 시간들을 알기에 완혁 씨의 춤은 평범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으로 다가간다. 예. 아 예. 오늘도 진짜 재밌었고요. 예. 역시 별로 처음에 공연 전에는 되게 추웠는데 이렇게 움직이면은 진짜 더워요. 공연하고 나면 어떤 기분이세요? 아, 일단은 저는 관객분들 반응이 너무 좋고요. 뭐 평소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저 보면서 좋아해 주시니까 많이 저도 저. 관객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아요. 다음 날 저녁. 연습벌레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완혁 씨가 오늘은 어쩐 일인지 연습실이 아닌 거리로 나섰다. 오랜만에 반가운 고향 친구들을 만나기로 한 것. 지갑 얇은 청춘들이 향한 곳은 시내의 한 삼겹살집. 지글지글 삼겹살이 익어가는 동안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느라 분주하다. 오늘 만난 친구들은 학창시절부터 꼭부터 지냈던 중마고우들이라는데 다치기 뭐 바로 전날에도 만났었던 친구들이고요. 네, 다 뭐 병원도 다 와줘서 시간 날 때마다 와줘서 얘기도 해주고 뭐 많이 위로도 해준 친구들이라서요. 네, 좀 고맙죠. 너무 많은 것들을 앗아간 순간의 사고. 하지만 아픔의 시간은 소중한 것들을 더 아낄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기도 했다. 사고였다는 얘기 들었을 때 진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되게 놀랐죠. 그때 제가 군 생활하고 있었는데 마침 휴가가 왔었거든요. 엄청 놀랐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누구보다 잘하는 친구니까 안도의 마음보다는 걱정이 컸겠지만 그래도 아 얘는 견뎌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게 들었어요. 처음에 막 계속 춤춘다고 했을 때도 저는 진짜 막 진심으로 말렸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막 그때부터 다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도 완혁이는 계속 자기가 다친 게 오히려 메리트가 될 수 있다면서 맨날 얘기하면서 저희를 막 설득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처음에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오히려 자랑스럽고 또 멋있는 것 같아요.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고마운 친구들. 완혁 씨가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다. 극복했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계속 더 노력하고 있어요. 더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불가능을 만드는 건 아닐는지.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벼랑 끝이라고 느낄 때 그 두려움을 떨치고 마지막 한 발을 내딛은 사람이 기어이 승리할 것을 믿는다. 춤으로 인생의 새로운 날개를 단 비보이 김완혁 씨의 앞날을 뜨겁게 응원하는 이유다.